수능 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1회 30번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명령문이야. 뭐뭐 해라. offer 제공하다 주다.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either A or B, A 또는 B, 도넛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주는 것을 상상해봐라. 그 그룹은 is indifferent, 무관심하다, 전반적으로. 그 그룹한테는 약간 신경을 쓰지 않는다. 초콜릿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나 도넛을. indifferent라는 말은 위치가 지금 선행사로 받는 건 앞 문장이야. 그 그룹이 indifferent, 관심이 없다. 이 말은 의미해. 절반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도넛을 선택할 거야.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거라는 걸 의미한다. 뭐가 이 그룹 사람들이 indifferent란 뜻은? 지금 이미진 상상해라. 됐 이하를. 세 번째 옵션이야. 지금 옵션이 지금 어떻게 됐었냐면은 하나는 도넛이고 하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라는 옵션이야. 근데 세 번째 옵션이 이제 introduced, 도입이 됐어. 그리고 이 경우에 세 번째 옵션의 경우에 그것은 물고기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야. 도입됐잖아. 이 옵션의 도입은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앞에 있는 이 옵션이고 더 적게 preferred, 선호되는 거야. 되는 뭐뭐보다 다른 두 개의 옵션보다 더 적게 선호되는 다른 두 개 도넛이랑 초콜릿 아이스크림보다 물고기 맛이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이래. 얘는 별로 안 좋겠죠. 아이스크림이 좀 달달해야 되는데 생선 냄새가 나니까 하는 이 덜 선호되는 다른 옵션보다 더 적게 선호되는 이 옵션의 그 도입은 can shift 동사야. 사람들의 선택, 도넛과 아이스크림 사이에서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shift, 바꿀 수 있게 된다. attraction effect에서 이거는 유인효과. 유인효과는 발생한다. 원치 않는 옵션이. 이 경우에는 지금 뭐야? 생선맛 나는 아이스크림, 원치 않는 옵션이 옵션이야. 선택인데 자 그것이 비교하는 옵션을 그러니까 원치 않는 옵션이 원치 않는 옵션이 비교하는 그 옵션을 좀 더 클로즐리 가깝게 밀접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때 유인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선이 나머지 도넛이랑 초콜릿을 갖다가 생선이 옴으로써 도넛 얘가 훨씬 더 낫잖아. 도넛이 낫고 초콜릿이 낫잖아. 이걸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유인효과야. 유인효과는 그러니까 발생하고 웬 뭐뭐 했을 때 또 유인효과는 사람들을 이끈다. 뭐하도록? 추죠. 선택하도록. Comparatively, 비교적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하도록 이끌게 된다.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유인효과가 나타나서 생선이랑 도넛이랑 초콜릿 골라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초콜릿이란 말이야. 열쇠야. 자, 왜 이것이 그렇게 흥미로운 효과를 가지게 된 열쇠는 처음에는 도넛과 초콜릿을 해. 그냥 5대5야. 근데 생선이 나타났어. 5대5고 얘한테 사람들이 아까 어떻다 그랬어? indifferent,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. 근데 생선이 나타나니까 도넛과 초콜릿이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랬단 말이야. 여기서 자 그러면 이런 효과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효과가 나타난 건 뭐냐면 제 세 번째 옵션 그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러므로 관련 생선맛 나는 아이스크림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므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. No one 아무도 뭐뭐하지 않아. 아무도 생선맛 나는 물고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 그들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원하는지 도넛 아이스크림을 원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다. 근데 갑자기 because of 때문에 물고기 맛이 나는 생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보인다?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. 더 하는 거지. 더 적게 호의적인 매력적인 그래서 5번 들어가서 옵션을 existing은 기존의 선택에 더하는 건 증진시킨다. likelihood는 가능성.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지. 옵션을. 어떤 옵션이냐면 원래 세트로부터의
대안이 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올리게 된다. 대체대가 될 수 있는 거.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상상해봐라. 한 그룹의 사람에게 도넛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준다고. 그 그룹은 전체적으로 무관심하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그룹의 절반은 도넛을 선택하고 다른 절반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. 자, 지금 상상해봐라. 제 세 번째 옵션이 도입이 됐고 이 경우에는 물고기만 나는 아이스크림이야. 자, 이 옵션의 그 도입은 다른 두 개보다 더 적게 선호되는 옵션의 도입은 사람들의 도넛과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이의 사람들의 선택을 시프트, 바꿀 것이다. 유인 효과는 발생한다. 원치 않는 옵션이 그것이 비교하는 옵션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때 유인 효과가 일어나고 유인 효과는 사람들이 비교적 더 좋은 옵션, 선택을 선택하도록 이끈다. 이런 경우에 이것은 지금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었다. 열쇠야. 자, 이것이 흥미로운 효과인 것에 대한 그 열쇠는 제 세 번째 옵션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므로 관련이 없다는 거다. 아무도 전에 물고기만 나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원하는지 도넛을 원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여전히 안 돼 있었다. 자, 그런데 갑자기 생선맛 나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좀 더 어필링,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다.